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 중입니까? 이게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교육감 선거는 사실은 그이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선거 1년 안에 당적을 갖다 갖고 있으면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힘당 당원이었지만은 한 1년 3개월 전에 제가 당적 정리하고요. 전부 무소속이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 예비 후보들 가운데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서 출마 의사를 갖다 밝힌 분들 또는 예비 후보 등록을 갖다 하신 분들이 5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 5명이 계시구나. 있어가지고 이 5분이 한두달 전인가요? 다 모여가지고 단일화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단일화 추진하는 단체가 그동안 여럿이 있었는데 그것도 난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화 추진 단체들이 그 행동통일을 하기로 해가지고 교추협, 교육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약자로는 교추협이라고 합니다. 예, 교추협이 그이 단일화 과정을 갖다 이제 전체 실무를 갖다 담당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 단일화 합의된 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선출인단,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자발적으로 내가 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선출인단을 갖다 구성합니다. 몇분 정도 됩니까? 신청만 하면 됩니다. 서울 시민이면. 네, 신청만 하면 되는데, 선출인단 투표. 그걸 온라인 투표를 갖다 합니다. 사실 모바일 투표를 갖다 하는데요. 그 40%를 반영하고, 서울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60%를 갖다 반영해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월 30일 12시에 그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 뭐, 그리고, 제가 네. 아주, 그러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네요. 단일화 선출인단은 이미 그 3월 20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갖다 이제 저기 확정을 개설을 했구나.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투표를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출인단은 대개 한 표본 집단이 한몇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28만 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표성이 굉장히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28만 명 정도 되면 뭐 대표성보다는 뭐 그보다 훨씬 더 그런 표본 집단이 있을 수 없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교육감 선거에 대해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많다는 것은 어떤 후보가 그이 보수 교육감인지를 이제 정확히 이제 서울 시민들이 아이덴티파이를 갖다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갖다고요. 그동안은 이 교육감 선거를 할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가 보수 대표 선수인지를 갖다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표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고 여태까지 분산되는 분산됐으니까.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그이 좌파는 한명꼭 나오잖아요. 단일 그럼요. 후보. 그리고 우파는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니까 여러 명 나오면 필패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이 단일 후보 대열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굉장히 득표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일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좀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 선출인단 이 방식의 그 단일화를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1, 2천 명 규모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뭐 저기 28만 명이 모였으니까, 진짜 속된 말로 어마무시한 그 인원들이 모였죠. 근데 이게 투표율 자체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정당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책임 당원들이 정당에서 투표를 갖다 하더라도 투표율은 28%, 한 25%에서 30% 미만입니다. 30%. 미만인데.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저기 그 일반 시민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저기 그 서울 시민님을 갖다 걸러내기 위해서 각종 장치들을 갖다 하고 있고, 예. 실 인증까지 이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거 하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뭐 저기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요. 제가 예측을 다 하기에 28만 명은 순수히 하여튼 여기 관심 있다는 분들이고, 투표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희망하기는 한20% 하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6만 명 정도가 될 거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15%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4, 5만 정도가 이제 그렇게 선출인단에서 투표를 해서 일종의 보수 중도 그런 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런 사례에 속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정당에서도 놀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정당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그 이게 지역 선거에서 그이 직접 이게 이 선거인단을 구성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뭐 시대 변화도 있겠지만 뭐 조전혁 그 예비 후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교조 교육에 대한 그런 반성이라든지 참 사람들이 학을 뗐다고 할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 영향을 좀준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큰준것 영향을 같습니다. 미쳤다. 예, 제가 이제 그 우리 공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예, 정기적 실상을 갖다 알리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시민단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실상을 갖다 알리고 호소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거의 그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었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도 정기적 명단을 갖다 공개를 갖다 했잖아요. 큰 사건이었죠, 아주. 근데 그 명단 공개할 때 반짝 관심을 갖다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또 관심이 확 식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이 정교조 플러스 친정교조 교육감이 실제 교육 행정을 갖다 지난 한 10년 가까이 담당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정을 한 것을 갖다 보고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갖다 느끼신 것 같고요. 특히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의가 높습니다. 열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운 입장에서도 그 혁신학교나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이 그걸 보면은 내가 학부모가 아닌데도 참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 생각이 드는데 직접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기가 찰 정도가 아니요. 그냥 그야말로 대경 실세갈 지경일 거라고 지금 그런 학업 그런데 거기에 성취도 내려가는 예, 그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 뭐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학력이 양극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그 공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무슨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민주시민 교육은 기본적으로 운동권 시각의 민주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아는 그런 우리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민주 개념이 아닌 것을 갖다 아이들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뇌를 갖다 시키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을 갖다 하는데, 도대체 유치원 애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노동인권 교육을 갖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 노동인권 교육도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 하면요, 참. 뭐 파업, 태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노사간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노동 유연성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투쟁 방식의 그이 노동운동, 그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교재 안 보셨죠? 교재 보셨으면 아마 예, 우리 이 공선배님 진짜 기절하실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고약한 것은 그이 젠더 페미니즘이 그게 그거를 조금만 더 말씀을 상시하게 해주시죠. 그게 문제가 이제 참 그게 되게 이제 기성세대는 그게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도 우려 목소리가 너무 심한데 지금 20대들이 이제 결국 그 교육의 결과로 이제 그런 그 젠더 갈등이 심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젠더 갈등의 문제하고는 이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뭐 지금 이야기가 단전 그 20대 남녀 갈등이지, 그건 젠더 갈등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고 양성 평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지극히 저는 그 건강하고 할수 있는 그이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갈등을 잘 풀어야 되겠지만은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은 우리 그 헌법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평등이라 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젠더 입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을 갖다가 이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성을 갖다 인정을 하고요. 남자 그 신랑, 남자 그이 아내, 그런 가족들도 다 건강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르치구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교육하고 관련해서는 검증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말이죠. 합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만을 우리 가르쳐야 아이들한테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젠더 페미니즘은 사회에서 절대 그이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젓이 지금 강원교육청, 서울교육청에서 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 가지고 학교를 감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조희연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서울시 교육청 성평등 계획 그 2022란 걸 갖다 발표를 했던데요. 그 내용을 갖다 들어보시면은 일반 시민들하고 학부모들이 아마 놀라지실 건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젠더 페미니즘에서 그 금기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을 하게 되면은 감점을 갖다 주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 젠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어떤 집회를 갖다 한다든지 행사를 갖다 하면 가점을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대단하네. 계획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아마 머지않아 그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이 교내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00년, 그러니까 한참 이제 연구소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떠날 때에 이제 전교조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아이들이 한참 그 중학교를 들어가고 이때가 돼가지고, 야,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벌써 한 20여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이제 정교조계 이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죠. 뭐 기본적으로 이 정교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그 실체를 다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지각 있는 사람들은 정교조의 설립 지지문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다 봤는데, 이 정교조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설립 초기에 지지는 참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정교조는 태동부터 교육단체로 태동을 갖다 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단체로 태동을 갖다 했고, 그 정치단체로 태동을 갖다 할 때는, 뭐그이 안토니오 그람스의 소위 그이 진지구청. 진지구축 진지구청. 또는 문화 막시즘의 그이그 기치 아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이 교육계를 갖다 우선 그이 혁명의 전처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다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갖다 해왔죠. 해왔고, 우리 역사를 갖다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지금 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갖다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야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부터 국민까지 실체가 알게 돼버린 거죠. 그 이제 조전혁, 그 이제 원래는 조전혁은 박사님이 이제 위스콘신에서 학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하셨죠. 아, 그거 다 알겠어요. 네. 경제학을 이제 경제학을 네. 하셨는데 네. 경제학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는 겁니까? 제가 대학 교수를 했다 일찍 됐지 않습니까? 30대 예.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나는 우리나라 대학도 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게 사실 제가 또 반성을 해 보면은 저는 전임 그 이게 시간 강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임 교수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저기 학생들 많이 들어오는 뭐 이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 원론은 전임 교수는 귀찮으니까 잘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저기 그 학교 들어온 지 한 10년 된 2000년대 초반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교양 경제학하고 원론을 갖다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토론식 수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 생각 굉장히 이상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정적이고 좀 전체주의적인 생각까지 갖고 있고요. 이게 시장 경제를 누구보다도 이제 만끽한 이 세대가 시장에 대해서 또 부정적이고.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싶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갖다 더 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보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뒤에는 무슨 배우가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근데 다행히 하여튼 그 이 대학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 이제 교과서들이 다 있더라고요. 대학 도서관 내에? 네네네. 그래서 그 초중고 그 이제 책들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스터디를 갖다 해봤습니다.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을 갖다 했으면은 금세 그 실체를 따랐을 건데 저는 뭐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걸 또 보니까 이제 정규주라는 세력이 있고 보니까 그 뒤에는 또 NLPD라는 친구들이 있고 또 NLPD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갖다 해보니까 아, 얘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구나. 예. 그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저기 미제국주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고 그리고 PD들은 그 이 그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거 시장경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세상이다. 자본이 노동을 갖다 억압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갖다 착취하는 이게 빌어먹을 세상이다. 이런 식들을 갖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교실 안에서 쉬쉬하고 했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교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 거기에서 듣고 좀 이상해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정규적으로 비호하는 이제 교육감들이 이제 지난 10년간 집권을 갖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실체를 갖다 더 빨리 알게 됐죠.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이제 질문을 옛날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조전혁 그 후보가 1960년생이니까 이제 네네.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김영춘 씨가 이제 이번에 그만두는 걸로 나이가 1962년생 네, 또 송영길 당 대표가 1963년생 이러니까 이제 그게 불과 이제 한 3년, 4년 정도 격차인데 네.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정 생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그런 게 정교조에 맞서 가지고 이제 이 싸움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그 세계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세계관이랄 것도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분들이 대학 때 읽었던 그 알량한 그 이상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리영희부터 해가지고 뭐. 예. 아직 거기서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뭐 파력인가의 예. 대화라든지 이런 책들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이 빠져 못 나오고요. 또 그게
운동권들 입장에서는 뭔가 훈장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 낡은 걸 갖다 아직도 이제 팔아먹어야지 저쪽에서는 진골 취급을 갖다 받고 또 취급되니까. 그게 지위와 이 경제적 성공을 갖다 또 보장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제가 보기에는 알 겁니다. 알지만은 그게 돈이 되고 그게 권력이 되니까 또 본인이 저걸 존재 이유가 되니까 그걸 부정하는 순간 또 왕따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저 친구들은 굉장히 그이 유아의 집착 있잖아요. 유아에 대해 이 젖꼭지 계속 빨듯이 예. 저는 그 정도로 유치한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 개념이 좀 많이 저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사태를 갖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보수 우파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걸리면은 아이고 잘못했네 죄송합니다라고 또 하는데 얘네들은 뭐 걸리면은 하고 뭐 어때서 니네들은 더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오히려 대들어요. 조국 씨가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해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 네. 추첨 세대에 알고 그 조국 씨가 아마 저보다 한 5년 아래일 거예요. 82학번.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양반한테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뭐다 이제 해결이 됐지만 그 고소고발을 하고서도 그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강서 경찰서에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왜그 혐의를 여러 건더 하는 거 있죠. 그 유튜브에서 발언한 그런 내용을 뭐 하나 더 하고 두개더 하고 세개더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참그뭐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좀 생각들이 다를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쫀쫀한 친구들이죠. 그뭐그저 유튜브에서 그냥 뭐 말을 한걸 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그걸 하면 그 무슨 시간이 그렇게 풍부한지 그냥 뭐 그런 걸다 조사해 가지고 그냥 그한번 방문회가 또 하나 올리고 그다음 또 경찰서 직접 또 방문회가 또 하나 더 올리고 했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올린 모양인데. 말로 남을 갖다 괴롭히고 그러고 고소고발질로 남을 괴롭히고 하는 친구들 보니까 말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사람이나 이제 선악 개념이 참 다른 게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지인들한테 들은 것은 다섯 분 가운데서 가장 이제 유력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일에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서울시 교육감이 되시면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좀즉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뭔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제 저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위 이제 그 정규적으로 갖다 포함한 좌파 교육 세력이 강고한 이 헤게모니 그리고 기득권 체계를 갖다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아마 홍 선배님 잘 아시지만은 그이 작고 하신 그 박원순 시장님 예. 보면은 시민단체의 재임 기간 동안 1조를 갖다 퍼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돈을 많이 줬겠죠. 보면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조희연 교육감도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을 갖다 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그게 이제 좌파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젖줄 비슷한 거거든요. 거의 룸펜 같은 사람들한테 뭐 저기 그 강사료랍시고 이제 지불을 갖다 하고 각종 무슨 뭐 저기 프로그램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단체 지원을 갖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교육감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폐지 안 하겠습니까? 폐지하면은 자기 밥줄을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강고하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저항을 저항하겠죠. 아, 그 공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저 친구들이 광우병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MB 취임 초기에 국정동력을 갖다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누구든지 간에 우파 교육감이 이제 그 탄생을 갖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강고한 헤게모니와 기득권을 갖다 갖고 있는 교육 좌파 세력이 엄청나게 흔들어질 것입니다. 그게 또 언론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진여 언론 그럴 예. 겁니다. 그렇게 흔들어될 때 정교조한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번에 교육감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파 교육감이 떼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혼동이 나는 나라만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학생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감 된다 그러면은 전교조가 그렇게 흔들어댈 그 엄두를 갖다 못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선배님 잘 아시듯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때 전교조 명단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뭐, 그, 참, 그, 네, 그때 참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이것만 압니다. 조전익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친구들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가지고 1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물어냈더라. 이것만 그냥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전익이 불쌍하고 조전익이 진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명단 공개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예. 1년 반 만에 전교조가 2만 명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에서 한 4만 5천 정도로 그 짧은 기간에 탈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나 뭐 이런 노조라는 것은 속된 말로 쪽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만큼 이제 저기 힘을 갖다 잃은 거고요. 금전적으로도 보면은 전교조가 1인당 30만 원의 조업비를 갖다 냅니다. 연. 연. 그 2만 명이 탈퇴를 했다는 것은 크네. 6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10년 같으면 거의 한 600억을 갖다 저기 전교조는 저한테 손을 갖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싸움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교조한테 이긴 경험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을 갖다 하지 않으면 혼동의 세월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그 맷집 같은 거, 그 싸우는 그게 참, 저도 뭐 이제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젊은 날에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말과 글로 싸우는 거하고 그렇게 직접 맞서가지고 본인이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에서도 이제 싸우는 그게 이제 맷집이라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타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좀뭐 비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싸우는 약간 전사적 이좀 그런 특성을 조전혁 후보께서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본래 뭐 저기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용감하다 그러는데, 저는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용감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뭔가를 하는 게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두려움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 본인이 특성이 네. 두려움에 뭘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하든가 뭘 하든 간에 제가 이거는 옳다 이건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갖다 큰 사고 갖다 치는 거지. 사실은 뭐 공선배님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전교조하고 뭐 직접 맞서는 건 아니다. 마치 저기 종교 집단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맞서면 필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뭐 거의 한 6, 7만 명 되는 그 전교조 집단하고 붙어 싸우는 거는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다라고 얘기를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옳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 제가 물론 뭐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긴 했지만은 제 헌법적 양심에 비추어 보면은 저는 제가 이게 질 싸움은 져서는 안될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했고요. 그 사법부 판결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 출신 그 변호사님 한 분은 그 소송 판결은 대한민국 그 법원사에 두고 이거 그 부끄러운 판결이다라고 또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론조사 이제 선출인단은 이제 28만 명이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게 이제 40%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여론조사가 60%면 여론조사는 이제 공정한 기관의 의뢰가 실시하겠네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조전혁 후보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시거나 또 이런 영상을 또 공유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이게 선택되는 그런 행, 이미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쉽게도 여론조사가. 그러면 이제 결국 결과만 발표될 것만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해보면은 참 운명적으로 정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수 생활하면서 그냥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생이란 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대로 그냥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데 본래 그 정치할 의향이 있었으면 아니면 그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나 이런 것도 안 하셨을 테니까 뭐 특별하게 그런데 또 유학을 그렇게 젊은 날 가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이 더 많으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18대 이제 대선을 갖다 앞두고요. 앞두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인데요. 한나라당 공천 신청 그 마감 이틀을 갖다 앞두고 당시에 이제 시장님이 안상수 시장님이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인천대학교 교수로 갖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상수 시장님이 저 교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기 누구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뒤안 가리고 예 도와드릴게요 이야기를 다 하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인천 남동구 어를 갖다 콕 집어가지고 거기 좀 출마를 갖다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틀 전에. 이틀 남겨두고 서류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내야 될 서류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아내한테는 한번 물어볼게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겠는데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하래요. 뭐 첫째 물어보는 게 공천은 주나 모르겠네요 나보고 그래요. 그 공천 주니까 나보고 갑자기 출마하라고 하면서 도와달라 그러지. 안 그러면 저기 속된 말로 또라이지. 근데 뭐 정치권이라는 것이 공천 주기로 하고 그냥 신청했는데 뭐 막판에 그냥 뒤집히는 수가 또 많지 않습니까? 뭐. 많죠. 근데 나는 그 생리조차도 몰랐으니까 이제 다 아시죠? 지금도 급하는 저는 여의도 정치의 논리 같아 잘 모릅니다. 거기는 뭐 그냥 순식간에 그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막판에. 알았어요. 아니 그걸 이제 막판에 바뀐 것도 많은데 그걸 알았을 것 같으면 제가 아마 19대 때아 됐지. 공천 받았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고 이제 뭐 저기 선거 치르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데 그건 어떡할래?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세상에 뭐 저기 그이 별로 인심 안 잃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선거 자금 정도야 뭐 친구들이나 누가 그 아마 후원해 줄 거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분 후에 전화 그랬죠. 그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갖다 아마 30분 만에 결심하고 답을 갖다 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도와드릴게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저기 그 공천 신청 서류를 갖다 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저보고 그 공천 받으라고 그러면 지금 저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 실세들한테 인사도 하고 하래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아는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최 5명,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것도 모 의원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갖다 하고 부탁을 갖다 해야 된대요. 근데 나는 그분이 국회의원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하도 가서 인사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러길래, 뭐 어쨌든 뭐 선배 의원이라 생각을 갖다 하고, 이제 갔죠 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분이 저를 갖다 아시더라고요. 조선 교수님 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다 그렇게 갖춰가지고 말 활동을 해온 걸 그동안 쭉 이렇게 눈여겨봤구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천이 됐고, 선거운동 뭐 한 1개월 반 정도 하고 나니까 여기 배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저는 4년 동안 내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 지금 교육위원회죠. 4년 동안 내내 그것만 했고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좀 예, 돌아가면서. 바쁩니다. 예. 바쁘는데 저는 뭐 저기 그 제가 사실은 이 나라 교육은 내꼭 바꿔야 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그 배지가 또 다른 거고요. 제가 뭐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선배님 저 무지하게 자유주의자잖아요. 예. 무섭게는 싫어. 태생적 자유주의자고 태생적으로 뭐 그렇게 타협하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냥 예, 뭐 여행 남 좋아하고 뭐. 가가지고 뭐 아쉬운 소리 뭐또 그래서 내가 조전혁 박사가 그 정치를 시작했을 때저 양반이 태생적 자유주의자인데
저 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이참 그게 선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그런데 저걸 어떻게 그래서 저 19대 때이저 현역 의원이 활동도 아주 잘했는데 공천 탈락하는 걸 보고 아차 저게 저거를 저런 거를 참저 여의도 생리란 게 저런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하여튼 뭐 밑보리 소리 갖다 많이 했죠. 쓴소리를 많이 한 거죠, 쓴소리를. 들어가니까요. 18대 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벌써 뭐 친박친이 나눠가지고 뭐 거의 난투극이에요. 그러고 의원총회를 갔다 하는데 나는 친박의 누굽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속을 그렇게 밝혀요. 나는 뭐 친이 의원총회에서. 친박이에요. 예. 저는 사실 뭐 친이 친박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예. 자유주의자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참 이런 이야기 자극적으로 하면 안 됐었는데,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 집권 여당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전부 박씨 종놈하고 이시집 하인들밖에 없느냐 뭐 이런 소리 갖다 좀 심했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한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이제 여의도 정치의 생리를 다 알았다 그러면은, 아, 저건 경을 칠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게, 그, 헌법기관인, 그, 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참다 이제 그 소리를 했고요. 요, 또 에피소드 하나가 있으면 있는 게 이겁니다. 저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이 한다는 걸 갖다 나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 그 헌법을 갖다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 뭐, 노재봉 총리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핵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때 그때 예화를 소개하는데 참그 다들 공부를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재봉 총리가. 그래서 좀 뭐든 이렇게 저도 이제 현안 과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국정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좀 이렇게 진지하게 뭐든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들 너무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정치는 그이 가치와 철학의 판매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그 표현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정치는 정치는 가치와 철학의 판매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판매업. 합니다. 네. 물론 이 전문성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갖춰야 될 것은 저는 그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가치와 철학이거든요. 그 그런데 뭐 신념이란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같은 정당에 모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쪽 아이들은, 그, 대도 않은 가치와 철학을 갖다 갖고 정치를 갖다 하니까, 나라가 엉망으로 엉망을 만들어요. 만드는 거죠. 예. 요쪽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마치 트로피 배지. 그, 이거, 뭐, 이렇게 비유하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에 왜 트로피 와이프라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 와이프 바꿔치기를 하죠. 그 예. 셀럽으로 이제 뭐 하고 하는 그것도 이제 그이 트로피 와이프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뭐 트로피 배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그러시구나. 성공할 만큼 성공하고 다 성공하고 나서 이것까지 하나 달면은 내 인생의 트로피다라는 생각을 갖다 갖고 있고 가치와 철학은 거의 없고. 그래서 나는 그게 참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 교육이, 정치는 교육 없이도 무슨 그줄 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체화되고, 그러고 경험을 갖다 가지고, 가치와 철학을 갖다 계속 단련시키고, 이런 과정을 갖다 연단된 사람들이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이제, 정치라는 것은 가치와 철학의 세일즈다, 세일즈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가치와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체화된 사람들이 정당을 구성해야 투쟁성도 있고 자신들이 또 정권을 쟁취했을 때 만들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명확한 그런 방향성도 가질 수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철학이나 이념이 부재하니까 정권을 잡아도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들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했겠지만 그런 이념의 시대가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야, 나는 참 이게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는 건데,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이제 앞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런 우려를 했는데, 네, 지금, 똑같은 생각인데요. 예. 아마 지금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전혁 그러면서 MB는 이념에 관한해서는 맹탕이었다. 이런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14구시로 그냥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도 지금도 이제 뭐 어떻든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될 차례가 됐지만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도 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도저히 타고난 뭐는 그런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이나 자유주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586 운동권들하고는 뭐 섞일 수가 없죠. 섞일 수가 없으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 쓴소리를 할 때도 애정이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도 항상 아쉬움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나 철학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참, 아, 우리 사회가 참 아직은 이렇게 이 수준 정도가 되구나, 그런 생각,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빨리 타고 생각했다는 게, 우리가 경제도 빨리 따라잡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 측면에서도 문화는 뭐 엄청나게 따라잡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문화를 갖다 선도를 갖다 하는데, 우리 정치도 이만하면은 굉장히 빨리 따라잡기를 갖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전부 이몇 차례 이 숙청과 이게 피의 싸움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쟁취가 됐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정치도 좀 빨리 따라잡고, 제가 뭐 워낙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그 정치 의식 들었다 보면은 결코 우리 그 정치의 장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은 이 정치 기회를 또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 뭐 지금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다섯 분들이 다또 경력도 뛰어나고 또뭐 여러 가지 근데 한 그런 분이 지금 뛰쳐나갔어요. 못하겠다고. 네, 단일화 대우를 갖다 이제 벗어났는데, 제가 그분은 아마 앞으로 정치적으로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대우를 뛰쳐나고 나가고 나서 그분이 아마 그 기자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 이제 신상이 털리면서 평생 먹었던 욕에 한 천만 배를 더 먹었나 봐요.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완전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사람들은 거의 절실하니까. 예 사람들은 절실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의 그런 후보, 네다섯 명 후보 가운데서 이제 그 조전혁 후보는 일종의 검증받은 사람이니까 철학이나 이념으로서. 제가 뭐 다른 전문성이라 이런 분은 다른 분들도 훈련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철학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도.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철학이 예.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뭐 이제 이런 거죠. 적어도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 이제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에드먼드 버크 정도는 그래도 한번 읽은 분들이, 뭐 거책이 그렇게 뭐 필수적인 거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머리말일 정도로 좀 읽어보신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전혁 후보는 기본적으로 뭘,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아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지, 예. 우리가 뭘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지? 그게 참 내가 볼땐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것지만, 그게 부실하니까 그냥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나가야 될때 뒤로 가고, 뒤로 가야 될때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권하셨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시장에 대한 신념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데 그 이제 주변에 예. 저도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출신들이 수만 명이 될 건데,
그 선택의 자유는 사실 자유경제원, 그뭐 계셨던 이제 예. 자유기업원이죠.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빨간을 해낸 책이고, 그때 제가 보기엔 한 1,000권 정도 빨간을 해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그 많은 수많은 검사 출신 중에 그거 읽은 사람 제가 보기엔 10명 안 될걸요.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연구소 생활을 시작하니까 어쩌면 1948년도에 건국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자유주의의 혜택을 이렇게 세례받았듯이 이렇게 누리는 나라에서 이런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서적조차도 번역이라든지 출간이 안돼 있는 것이 너무나 참 놀라웠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놀랍게도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권하고 싶은 책이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저는 사 그건 좋았는데 하나 좀 특이한 게, 예. 책에서 보면 이제 프리드만이 조금 그이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들을 갖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극단적인 예를 갖다 들어가지고 오해도 많이 샀어요. 그게 뭐죠? 하여튼 저도 정확히 기억. 아, 극단적인 얘기. 예. 뭐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뭐 호불호가 있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최소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년배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다행히 그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그런 잘못된 사상 세례를 살짝 벗어난 세대니까 우리 세대가. 예.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천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삐뚤어진 세계관을 갖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오명도 남기고 나라도 지금 완전히 말아먹을 판에 그냥 극적으로 나라 그냥 회생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당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교육감 되시면 또 한번 또저 인터뷰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꼭 아니,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단일화 되고 나면 이제 본선거가 있으니까요. 예, 본선거에 당연히 조전혁 후보가 나가시면 이기는 거죠, 뭐. 그 본선거를 대비해서라도 나중에 또 불러주셔야 그럼요, 당연히 본선거에는 이기는 제가 건데, 그거는 단일 뭐, 후보 된다는 전제 하에. 예, 그때는 뭐 전폭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갖다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 교육은 두 가지의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가 국민 만들기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입니다. 가만 계시 보시죠. 그 뒤에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국민 만들기 아니고 국민 파괴하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개인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자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빌어먹는 저기 개인을 갖다 만드는 그런 교육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근데 뭐 보면은 지금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유럽의 68혁명 세대의 그 세대들도 마찬가지였고, 꼭 하여튼 외국에서 이제 실패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답습을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하여튼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우리가 뭐, 아프죠. 예, 성장하다 보면은, 예,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 보면은 내가 했던 실수를 갖다 안 하기를 갖다 바라는데 꼭 당연하죠. 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 성장통은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이 대한민국이 오욕의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고, 실패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헬조선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의 전쟁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장정들이 전부 나라를 갖다 지키기 위해 가지고 총 들고 싸우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지금 이 나라 이 교육을 이대로 두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 만들기 교육이 아니고 국민 파괴하기 교육이라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능력 있는 개인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세계의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갖다 해 가지고 충분히 생산성을 갖다 발휘해서 우리를 갖다 계속 성공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우선 학력에 대해서 저기 그 중요함을 갖다
가르치지 않고요. 그리고 무슨 뭐 인성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미래를 갖다 대비하면 4차 산업혁명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 지금 제일 늦어요. 선진국에서는 벌써 그 정규 커리큘럼 과목으로 이제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적어도 뭐 100시간 이상의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맛보기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싹 갈아엎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참 1948년도에 신생 독립국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반듯한 나라를 만든 이 정도의 중규모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그냥 고맙고 참 감사한 생각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리고 참 그 이제 홍콩 결국 민주화가 무산됐지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던 그 홍콩 민주화가 결국 홍콩의 교육 개혁의 소산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국민 만들기하고 자립자존의 개인 만들기가 분리된 일이 아니고 통합된 그런 과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뭐 지방 선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 가운데 하나고 네. 그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면은 여타 지역과 또 학력 격차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면 이제 국민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분발하셔가지고 꼭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